새만금호 회수유통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 환경단체가 수년째 회수유통을 주장해온 데 이어 최근에는 환경부도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회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회수유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전북 지역 종교계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전북 지역 5대 종단은 19일 전북 도청 앞에서 새만금 회수유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종교계는 회수유통은 자연의 이치이며 역사의 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디 회수유통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새만금이 되기를 기도하며 특히 전라북도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회수유통 결정을 더 늦추는 것은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과 성장의 미명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갯벌과 바다를 죽이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시키며 전북에 매년 1~2조의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